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국가 직책에서 사업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 안전을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전통적인 노선을 전적으로 계승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메드베제브, 2012년 4월 20일 모스크바 크렘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82세 즈음에서 주조 무간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간단 단장인 웬반릭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24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종각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82세 즈음에서 방글라데슈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와 웬남 친선 조직들의 연합회 위원장 부수원홍이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들이 24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중국인민총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부회장인 리우워이 단장이 23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82세를 맞으며 25일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해외 동포들과 애국선임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동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대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종을 감회 깊이 되새겨보며 만수대 온덕에 오른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탁월한 선군 영도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뜨겁게 오려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적 혁명 무력의 장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영원히 빛내갈 불타는 교리를 담아 이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여든덜 경축 대공연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가 24일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김영남 동지, 최영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해외 동포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조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외교 대표들과 무관단 성원들, 외국 선임들이 초대됐습니다.
뜻깊은 4월의 열병 광장을 도도히 전진해간 일당백 혁명 강군의 영룡한 기상을 되새겨주며 서장 승리의 열병식의 장엄한 합창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어 백성을 떨쳐온 영적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80송상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세련된 예술적 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군 여든돌 경축 대공연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선군 혁명 실록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려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신념을 더욱 옥세게 해주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군 여든돌 경축 김일성과 김정일아 전시회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이 자리잡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아 전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군과 국항아 발전을 위해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 절세의 위인들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위인 칭송의 꽃바다로 펼쳐졌구만요. 그렇습니다.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청리 영장이신 어버이 수령님과 불패의 성군 영도로 내 조국을 빛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성을 담아서 인민무력부와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무력기관들과 80여 개의 성주왕기관들에서 수만상의 김일성과 김정일화를 피워서 이렇게 경축의 꽃바다를 펼쳐놨습니다. 네, 정말 그 아름다운 김일성화, 붉고붉은 김정일화로 전시도 주제가 뚜렷하게 특색있게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성군 태양을 우러러 만발한 불멸의 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수를 경축하는 열병식 연단에서 하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연설을 받아 크나큰 궁지와 환희를 안고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더욱 우위 깊고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우리 부대에서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혼모하는 전체 장병들의 마음을 담아 1200여상의 김일성화와 500상의 김정일화를 전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대 정면에 오버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상을 종중히 모시고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로 붉은 기폭을 형상함으로써 백두산 선군 용장들의 손길 아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 무력의 용광찬란한 80년의 역사가 한눈에 안겨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불멸의 꽃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혁명 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던 우리 수령님을 뵙는 것만 같고 또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우리 민군 장병들의 영광을 지키던 어버이 장군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수령복 장군복을 안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민군대는 오늘 또다시 우리 수령님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례하는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서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과 조선인민군 창군 여든돌 경축 김일성과 김정일화 전시회가 중국 다리엔 용기 화목 유한공사의 주최로 중국 다리엔시에서 개막됐습니다. 다리엔시 생태원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중국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왕스량 다리엔 영기화목유한공사 리사장을 비롯한 공사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정성껏 피운 100여상의 김일성화와 600여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됐습니다. 전시회는 4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천만 군민의 우리식 성전으로 보복의 불벼락을 들씌우자.
불구대천의 원수 리명박 쥐새끼 무리들을 씨종자도 없이 죽탕쳐버리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교리대회가 24일 청년공원 야외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청년동맹 일꾼들, 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교리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낭독된 다음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KBS는 개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하지만 개보다도 못한 지명박이 아가리에서 우리 인민을 짓돌게 하고 온 민족을 아역해 하는 악담이 쏟아져 나왔으니 천하에 둘도 없는 추물인 요 명박 새끼를 우리 어떻게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미일 상전에 동동짝이라 까먹는 무지몽매한 전우가인 주제에 감히 하늘의 태양의 손가락질하는 명박이 같은 지새끼가 우리와 한양을 잃고 한강토에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최대 수치며 모형입니다! 민족박 새끼 무리를 이 땅에 하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라!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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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예인의 전업을 삼가 운영의 전부로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중 여기는 우리 선근 조선의 청년들은 복수의 총대에 열정의 총참을 억세게 틀어지고 원수경멸의 성전에서 산악같이 떨쳐라! 쥐새끼 같은 예명박이와 그 처정 세력들을 시종자도 없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이 땅에 통을 낸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겠습니다! 온 나라 청년학생들은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는 극악한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린 재앙의 화근 리명박 쥐새끼 무리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릴 복수의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선군용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조선 청년들이 도발자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선군용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용조선 청년들의 저함을 건드리는 자들 어떻게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때는 왔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새끼 무리들의 가책을 벗겨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나올 때까지 말려 죽이는 복수의 결선만이 남았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리명박 쥐새끼 무리들의 특대형 도발 행위에 분격을 덕치며 복수를 다짐하는 노동 청년들의 즉흥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복수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만고욕족 리명박 쥐새끼 무리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이 닿은 지금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욕족 패당의 위험수에 이른 도발광기를 무차별적인 보복성전으로 축탕쳐버릴 멸족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만고욕족 리명박 욕족 패당에 대한 우리 부대 장병들이 치솟는 분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의 최고 전원과 뜻깊고 성대에 진행된 경축 행사들을 두고 가둔 혼당과 악행을 저지른 개보다 못한 쥐새끼 무리들을 말려 죽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경축의 열병광장에서 과시된 한계를 모르는 우리 유력한 타격수단과 장비들을 쥐명박이 그 새끼는 아마도 제놈을 재가르러 만을 철추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우리의 최고 저놈을 홀뜯는 천하무도한 망발을 또다시 제칠 수 있단 말입니까? 쥐명박 쥐새끼 무리들을 이 땅 연월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자! 죽으라! 죽으라! 정말 혼이 나갈 대로 나간 미친 놈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미친 쥐새끼들이 똥무지만 싸다니면서 민족의 얼굴에 흙탕치라고 있는데 성진 우리들이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쥐새끼 무리들이 아직도 살아서 신성한 하늘이 되고 미친 망발을 해대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고
말도 되지 않을 일인가? 삼사분! 아니, 구보다 더 빨리 청와대면 청와대, 인천이면 인천, 구 어디든 도발원점들을 통째로 날려보내겠습니다! 돌려오실 수도, 늦잘 수도 없는 우리식의 버벅선전 타격이 이제 그 지새끼 무대의 번거지들을 어떻게 쓸어버린가를 이제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백두산 혁명강군은 이제 신민지 거영군인 계래군 따위는 단중에도 없습니다. 국정 무리들 조금만 가서 그래도 지새끼 잡아 친구 박멸해버리고 부기세로 아래 만들었다고 완전히 타박고 나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